네, 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최견입니다. 그리고 저는 정형외과 영역 중에서도 족부족 관절, 발하고 발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증상이고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발목 염좌라고 그러잖아요. 한번 심하게 접질리고 나서 뭐 6개월이나 1년이 지났는데도 불안증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럼 불안증 증상이 뭐냐? 반복적인 접질림,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운동을 할때 발목이 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꺾일 것 같은 그런 느낌,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 기빙해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빙해 증상과 반복적인 발목의 접질림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가장 주된 원인은 이제 처음 이제 손상을 받는 거죠. 급성 발목 염좌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일을 하거나 운동하거나 반복적인 외상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접질리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인데 처음에 이제 염좌가 돼서 발목 외측에 있는 인대가 손상을 받는데 거기다가 계속 추가적인 외상에서 손상이 가해지면은 그 인대가 발목을 잡아주는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소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외상 접질림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. 그 외에도 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쉽게 안쪽으로 꺾이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 요내방족이라고 해가지고 뒤꿈치가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발목을 쉽게 접질릴 그런 요인을 갖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동작, 자세, 그런 모션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신경이 있는데 그걸 고유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. 근데 고유감각신경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전신관절 이완증에서 관절이 선천적으로 좀 유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관절 자체가 유연하신 분들. 그리고 기저에 이제 신경근육 질환이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아주는 근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.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또 만성족관절 불안정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. 두 가지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요. 발목을 계속 접질리는 거고 또 하나 접질리진 않더라도 자갈발에서 걷는다거나 등산하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하게 걸을 때 힘이 빠진다든가 발목에, 아니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발목이 꺾일 것 같은 불안정증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든가 위축이 된다든가 그런 증상 두 가지 증상이 만성족관절 불안정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. 통증이 대부분 많이 있죠. 있는데 인대 자체가 손상이 돼서 불안정한다고 해서 통증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. 통증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안정증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발목 관절 연골이나 그런 데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발목을 싸고 있는 활액막이라고 있는데 그 활액막도 같이 손상을 받으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증식이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같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대 자체가 끊어졌다고 해서 통증이 반드시 유발되는 건 아니고요.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은 통증이 없이 불안정증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좀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. 특히 저같이 족부족관절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저한테 이제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평가가 필요합니다. 진단을 위해서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증상이죠. 당연한 얘기인데 발목 불안정증의 증상을 호소를 해야 됩니다. 환자가. 앞에서 말씀드린 반복적인 접질림, 그다음에 힘이 빠지거나 꺾일 것 같은 불안정함 그런 증상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의학적 평가인데 엑스레이를,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이제 기계에다가 발목을 고정시키고 기계가 두 가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그걸 힘이 가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얼마나 벌어지는지, 얼마나 전이가 일어나는지 그런 스트레스 엑스레이를 또 찍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인대 자체의 그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런 영상의학적 검사를 또 필요하겠고요. 또 하나는 진료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이제 진찰하는 거죠. 반대쪽 괜찮은 다리랑 불안정증 의심되는 다리랑 아까 스트레스 에세이 찍은 거랑 비슷하게 두 가지 방향으로 꺾어보고 당겨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거를 신체 신체를 통해서 합니다. 그래서 그세 가지가 임상적 증상, 그다음에 영상의학 검사, 그다음에 의사의 직접적인 신체 진찰 이게 불안정증에 해당되는 한 목소리의 그런 소견을 보일 때 만성족관절 불안정증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고 비수술적 치료는 기능적 운동 치료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발목 가동 운동, 발목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 주는 운동,
그리고 또 하나는 발목 근육강화 운동, 발목 주변에 네 가지 방향의 운동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, 특히 비골근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비골근 강화 운동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잡아주고 반대 방향으로 그 힘을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골근 강화 운동,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고유감각 강화 운동. 이세 가지로 이루어진 기능적 운동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먼저 해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정증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고유감각 강화 운동은 뭐 이제 와블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특별한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,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한 발로 서서 하는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. 한 발로 서서. 예를 들어서 한 발로 쓴 상태에서 한 10에서 15초 정도 멈췄다가 내려놓고, 이거를 한 15회, 20회 정도 반복을 하는 거고요. 익숙해지면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10초, 15초 정도 있다가 내려놓고.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할때한 15에서 20회, 한 세트 정도에서 하루에 두 세트 정도 그렇게 매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, 또 양말 괜찮은 다리도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처음 이제 접질렀을 때요. 접질렀을 때, 뭐, 접질러서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으니까 뭐, 이렇게, 그냥 이렇게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, 처음 접질렀을 때,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적 운동 치료, 그거를 2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,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, 단순히 이렇게 뺐다고 해서 괜찮으니까 뭐, 그냥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,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적절한 회복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. 또 하나는 그런 기능적 운동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또 필요합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바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비골근 강화 운동이나 고유감각 강화 운동, 이두 가지 정도만 해도 평상시 때쭉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 불안정증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또 하나는 또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,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접질리고 나서 운동을 할 때는 상당 기간, 어느 특정 기간 동안은 보조기라든가 테이핑 같은 거를 보조적으로 운동할 때 하시는 게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, 또 하나는 아무래도 체중이 많으면은 손상을 당했을 때 이렇게 손상에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고, 또 하나는 그 활동에 따라서 적절한 신발을 선택해서 신는 게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이나 그런 걸할때 스니커즈 같은 그런 단화보다는 발목까지 잡아주는 농구화나 아니면 등산화 이런 거를 신는 게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있고, 그리고 아까 그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또 동반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정말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 있어서 계속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은 젊었을 땐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,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, 본인이 아 이거 좀 불안정 증상, 뭐 운동하거나 아니면 등도끼를 걸을 때 꺾일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느낌이라든가 힘이 빠진 느낌이 있으면은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한번 받아봐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운동 치료라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꼭 진료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